에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책 읽어드리는 여자 이가희입니다. 오늘은 싱글로 산다라는 책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공감이 됐던 그런 얘기고요. 제가 오늘 조금 방송을 늦게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제 앞머리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제가 맨날 10시 반에 하니까 일하다가 이 시간이 되면은 다 머리가 떡져가지고 화장실 가서 이 사태를 어떡하나 이렇게 네 그러면서 막 거울을 보다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싱글로 산다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을게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읽을 거고요. 네, 정명선님, 임상수님, 장경은님 안녕하세요. 네, 이영성님 안녕하세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책은 저의 사심이 담겨 있고 이거 내가 쓴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공감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네 유정엽님 네, 이거 읽고 퇴근하려고요. 네 줄라님, 네 안상국님, 체인태님, 이태경님, 네, 다 모두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싱글로 산다 책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두껍죠. 우리가 보통 읽는 책들이 이제 200쪽, 300쪽 정도 되는데 이 책은 600쪽이 넘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안에도 굉장히 약간 미국 스타일 그런 소설이지 않나요? 종이질도 약간 이제 얇고 가볍고 보면서 아, 딱 쇼핑백에 들어갈 만한 그런 사이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그런 두께감에 비해서는 술술 읽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그 HBO의 섹스 앤더 시티를 쓴 작가 리즈 투첼로의 작품이고요. 그 작가가 다른 책쓴 책으로는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고요.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는 여러분들 영화로 더 많이 알고 계시죠?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이 싱글로 산다도 영문으로는 How to be single이라는 제목으로 2008년에 출간이 됐고요. 2016년 2월에는 그 영화로 또 북미에서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다코타 존슨이라는 여배우가 주연이고 그분이 어떤 영화였더라? 네, 어쨌든 또 다른 영화에 유명한 영화에 나왔던 그런 여배우가 주연을 맡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2006년에 2016년에 북미에서 개봉을 했기 때문에 아, 잘하면 한국에서도 개봉을 할수 있겠다.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둔 출판사가 이제 그래서 들여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여기 이제 리즈 투칠로라는 작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뉴욕에 살고 있는 작가이자 영화 감독이다. 섹스 앤더 시티의 작가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책들을 썼고, 이거 재밌는 게이 책의 표지가 좁으니까 맨 뒤로 가라고 하네요. 맨 뒤로 갔더니, 영화로 개봉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싱글 여성들의 현실적인 연애 코치로 여성들의 깊은 공감을 끌어낸 소설과 드라마를 쓴 투칠로는 섹스 앤더 시티의 캐리와 같은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길 줄 알았지만, 스스로를 연애 바보, 라칭하며 싱글로서의 답답함과 고충을 토로했다. 알고 봤더니 이 작가분이 굉장한 싱글 연애 바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세상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그래서 굉장히 아 이걸 디테일하게 썼구나라는 게 있었고요. 또 이분이 이렇게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중국 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연령대와 국적의 그 여성들을 인터뷰했대요. 그래서 이 인터뷰에 대한 내용이 How to be singlethebook.com에 있어서 여기에 가면은 다른 다양한 인터뷰 내용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재밌죠? 오랜만에 보는 여러분 독자엽서 아닌가요? 독자엽서 이렇게 있고. 이 책을 사셔서 그 참여를 하면 그분 중에 뽑아가지고 발리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응모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싱글로 산다를 읽어드릴 건데요. 잠깐 제가 요거 시작하기 전에 굿리즈라고 아마존이 인수한 그 세계 최대의 리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하우 투비 싱글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별점이
3.26점 정도인데, 실제로 굿리즈에 올라오는 책들의 별점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아도 3.6점 정도니까, 뭐, 그런 소설을 좋아하실 수 있는 정도면, 뭐, 공감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리뷰를 쭉 읽어봤는데, 먼저 안 좋은 리뷰들부터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이제 막 너무 그 공감 가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돼 있는데, 그래서 약간 해결책이 뭐지? 약간 이런 그 방향성이 없는데? 라고 남겨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울해졌다고, 나는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모든 남자는 나쁜 놈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공존하게 됐다는 분도 있었고요. 이뭐 좋은 리뷰 중에는 모든 캐릭터가 굉장히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제 섹스 앤더 시티랑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그두 개의 영화가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김기채님, 저는 책 읽는 여자 이가희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몰입해가지고 못 나올 것 같아요. 잠시만요. 프롤로그입니다. 주인공이 독백을 하는 장면인데요. 가장 짜증나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는 못 배기는 질문이 있다. 이 질문은 가족들이 모인 자리나 특히 결혼식에 가면 꼭 듣게 된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게도 꽤 자주 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는 딱히 대답할 적당한 말도 없고 그래서 들었을 때 기분이 우울해진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질문을 물어봐 주지 않으면 그땐 더더욱 기분이 상한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왜 싱글인가요? 꽤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데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라는 그런 질문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싱글분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다. 짝이나 삶의 동반자를 찾고 커플이 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구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욕구를 추구하는 방식이나 그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의 정도,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은 단연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같이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할 질문은 더 이상 왜 싱글이에요?가 아니다. 그보다는 당신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싱글로 어떻게 지내고 있어?가 되어야 할것 같다. 세상은 매우 넓고 항상 새로우며 규칙들은 계속 변하고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숙녀분들, 싱글로 어떻게들 지내시나요? 네. 그래서 싱글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요. 차례만 봐도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저는. 첫 번째 룰은 절친은 필수다부터 네, 이러한 목차로 되어 있고요. 저는 오늘 절친은 필수다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그 아까 프롤로그에 나와서 쓴 어떤 작그 사람은 작가가 아니고 이 줄리 젠슨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출판사에서 기획 홍보를 하는 일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의 미 1인칭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설이고, 여기에 이제 친구들이 나와요. 자기 친구들에 대한 특징을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들과 함께 어느 날 밤, 같이 모여가지고 화끈한 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랬을 때그 친구들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친구, 조지아입니다. 조지아가 싱글로 사는 법. 나 자살할 거야, 줄리. 이런 고통 속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정말이야. 난 아직 젊고, 아직 살아있고, 아직도 인생을 즐기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확신을 달란 말이야. 조지아는 2주 전 남편 데일과 그의 새로운 여자 때문에 헤어졌다. 그러니 이 정도 화가 나 있는 건 당연했다. 나는 스타벅스에서 한 손에는 커피가 여러 개 담긴 트레이를, 다른 한 손은 조지아의 얘기를 듣느라 휴대폰을 들고 얼굴로 다 흘러내린 머리는 넘기지도 못한 채 모카치노 그란데 컵이 내 왼쪽 가슴으로 자꾸만 기울어지는 걸 막아가면서 계산을 하고 있었다. 뉴욕의 꽤큰 출판사의 홍보 담당자인 내 업무 중 하나는
홍보 기관의 작가들을 인터뷰 스케줄에 맞추어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그 소설의 전체적인 배경이 뉴욕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뉴욕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영화 트레일러도 보니까 뉴욕을 너무너무 멋지게 묘사했더라고요. 얘기하자면 참 오랜 일이다. 데일과 조지아 사이에 애들이 생기자 그들은 부부관계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고 자주 싸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점점 소원해졌고 결국 데일이 조지아에게 에퀴녹스 휘트니스 클럽에서 만난 27살짜리 창녀 같은 삼바 댄스 강사와 사랑에 빠졌다고 털어놓기에 이르렀다. 정신 나갔다고 할지 모르지만 난 무조건 핫한 섹스가 그 사랑의 전모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조지아를 배신하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데일이 몹쓸 놈이고 조지아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조지아가 데일의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평가하자면 난 남편이란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기혼 여성들 신드롬에 대해서 특히 비판적이다. 예를 들어 비 오는 거리를 다섯 블록이나 걸어서 차를 픽업해서 레스토랑 앞에 세운 다음 또 레스토랑에서 차까지 우산을 들고 가서 다시 아내를 차까지 데려다 주느라 흠뻑 젖은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여자들을 볼때 진심으로 짜증이 날 지경이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걸 좀 요약해서 들려드릴까 했는데 이게 너무 표현들이 구체적이고 와닿아가지고 오늘은 차라리 좀 꼼꼼하게 읽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스토리 흘러가는 라인도 중요하지만 이런 묘사가 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내가 아까 말했잖아. 팝콘 튀김기 냉장고 위 선반에 있다고 라고 내뱉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표현되는 정말 끔찍하게도 단단히 잘못된 제도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네, 주인공의 결혼에 대한 시각이 느껴지죠. 조지아는 어쨌든 줄곧 그런 말투로 데이를 대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이 헤어지게 된 이유는 아니었다. 사람들은 줄곧 같이 지내다 보면 짜증이 나게 마련이고 그게 또 결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저러나 내가 뭘 알겠는가? 난 38에 벌써 6년 동안이나 그렇다. 6년 맞다. 남자친구 하나 없는데. 독신주의자도 아니고 몸이 어디 성치 않은 것도 아닌데. 이번 휴가도 어김없이 완벽히 완전히 공식적으로 혼자 보내게 생겼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적어도 상상에서만이라도 내 남자가 있다면 제대로 대우해줄 생각이다. 절대 매몰찬 말도 안할 거다. 본인이 언제나 존경받을 만하고 훌륭한 남자이며 나에게는 항상 최우선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네, 이것도 연애를 안 하는 동안에 항상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조지아는 어느 정도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던 아내이자 엄마에서 자살을 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두 아이가 있는 이혼녀가 되었다. 그리고 간절하게 파티를 갈망하고 있다. 다시 싱글이 되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기는 게 분명하다. 벌써 서른 후반인데다가 내내 솔로였던 나와 내 친구들이 지난 몇 년간을 쉬지도 않고 놀아왔다는 사실은 완전히 까먹은 채 자신이 갑자기 28살로 돌아간 줄로만 착각하고 자꾸 바에 가서 남자들이나 좀 만나볼까 하면서 놀러 가자고 떼를 쓰니 말이다. 나랑 놀아줘야 하는 건네 의무야. 너 싱글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 항상 니네끼리 재밌게 놀았잖아. 나도 이제 싱글이니까 끼워줘. 하지만 조지아는 내 기혼 친구들이나 남자친구가 있는 다른 친구들은 절대 해줄 생각도 안 했을 일을 해주곤 했다. 억지로 독신남을 소개시켜주곤 했으니까. 게다가 애들 소아과 의사한테 가서 혹시 주변에 총각인 친구가 없는지도 물어봐 주었다. 자신의 삶의 만족도에 상관없이 나에게 딱 맞는 괜찮은 남자를 찾는데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다. 네, 여기까지가 이 주인공이 어느 날 밤, 우리 오늘 한번 화끈한 밤을 보내볼까라고 결심을 하게 된 주요한 계기예요. 그래서 조지아라는 유부녀 친구가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싱글이 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싱이 됐고, 나 이제 놀고 싶어. 그러니 싱글 여인 네가 책임져. 한번 좀 애들을 어레인지 해봐. 라고 하게 되면서 친구들을 모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친구를 또 합류하게 되는데요. 앨리스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네, 박성만님 방송 알림이 안 왔다고. 네, 이상하다. 그 여러분 오른쪽 위에 알림 버튼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눌러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앨리스의 얘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이 앨리스는 되게 멋진 여자예요. 뉴욕에 사는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하는 일에 비해 적은 월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녀는 정부 보조 변호사다. 그래서 불합리한 제도에 반항하고 그 억압적인 권력에 맞서고 헌법을 수호함과 동시에 사회의 약자를 돕는데 자신을 헌신했다. 그리고 또 한편 그녀는 매우 예쁩니다. 빨간 머리의 섹시한 앨리스가 나는 최상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주는 스태튼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억양이 섞인 마음을 진정시키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앨리스가 원하는 대로 당장 싱싱형무소로 달려가 마지막 남은 한 명의 죄수까지도 풀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그녀가 갖고 있는 놀라운 법률 해석 감각과 솔직하면서도 전통적인 카리스마는 뉴욕 대학교에서 가장 젊은 법과 대학 교수가 되는데 한몫했다. 그러니까 뉴욕 대학교에 심지어 법학과 교수인 거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앨리스는 그런 여신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앨리스는 정부 보조 변호사를 그만둡니다. 왜 그랬냐면요. 사형 선고를 받아도 마땅한 건 이런 남자야. 33세 여자를 38이 될 때까지 사귀다가 결국 자기가 책임감 있는 관계를 원하는 타입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남자. 언젠가는 결혼할 거라는 식으로 여자를 계속 안심시키다가 마침내 어느 날 결혼은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을 꺼내는 파렴치한 남자지. 자, 앨리스의 사연은 이런 거죠. 33살에 만났던 남자를 38살 때 헤어지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형편없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그건 범죄야. 내 난소에 대해 가한 범죄라고. 내 생물학적 시간에 공격을 가한 흉악범이지. 말하자면 내 소중한 가임기 중 5년을 훔쳐간 거고. 그리고 내 모성애가 발휘될 기회까지 빼앗아간 거니 절도범으로 교수형을 시켜야 해.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난 능력 있는 여자라고. 자신 있어. 내 빼앗긴 시간을 만회하고 말 거야. 난할수 있어. 무슨 소리야? 내가 물었다. 일 그만두고 남자 사귀기 작전에 돌입할 거야. 남자 사귀려고 일을 관두겠다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네요. 남자 사귀려고 일을 관두겠다고? 난 가능한 한 비판적인 말투나 지나치게 놀란 감정에 섞이지 않도록 자제하면서 말을 꺼냈다. 앨리스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의는 계속할 거야. 돈은 벌어야 하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개팅이 내 새로운 직업이야. 더 이상 묻지 마. 이렇게 친애하는 박애주의자이자 슈퍼우먼, 내 친구 앨리스는 여전히 그녀의 시간과 노력을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소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사회적 약자란 이제 그녀 자신이다. 뉴욕에 사는 38살의 싱글 여성이라는 약자. 그리고 이제 그녀가 맞서 싸우려는 것은 부당한 권력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시간을 빼앗아간 다음 그녀가 스스로 나이 들고 더 이상 사랑스럽지도 않다고 느끼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안겨준 트레버라는 남자였다. 네. 정희진님, 나쁜 놈이라는 굉장히 그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남자분들이 오늘 많이 듣고 계셔서 공감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네. 왜 이렇게 공감이 가죠? 공감이 가면 안 되는데. 권순비님, 오늘따라 오토바이 소리가 엄청 시끄럽네요. 네, 권순비님 끝까지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요. 저는 오늘 첫 번째 챕터에서 또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하여간 친구들과 놀면서 반드시 재밌게 놀아야 할 때, 이미 이 분야에서 준 전문가가 다된 앨리스 말고 내가 누구를 제일 먼저 부르겠는가? 앨리스는 뉴욕의 모든 바텐더들, 수위들, 웨이터들, 바, 클럽, 후미진 지역의 술집들, 뭐 이런 모든 술집의 행사까지 섭렵하고 있었다. 공감가는 오토바이 소리.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놀아보자고 했을 때 내가 책임질게 라고 그녀는 말했다. 걱정 마. 조지아가 반드시 인생에서 최고의 시간을 보내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 앨리스의 두 번째 친구가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친구도 재미있는데, 바로 세리나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그 얼마 전에 읽었던 채식주의자? 아니다. 뭐 그렇게 암울하진 않지만 비슷한 친구예요. 그래서 밖에서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린다. 그리고 치즈, 글루텐 함유 음식, 가지과 채소, 비유기농 채소, 파인애플을 먹지 않는다. 제가 요즘 그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가지과 채소, 토마토도 가지과 채소더라고요. 그걸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왜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분이래요. 그녀 말에 따르면 이런 음식들은 그녀의 혈액형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 혹시 그래서 짐작했을지 모르지만 세리나는 정말 정말 말랐다. 게다가 미국 전역에 있는 주요 도시의 요가 강좌에서 볼 법한 삐쩍 마른 금발의 아주 예쁜 여자들 중에 하나다. 그녀의 직업은 뉴욕에 사는 유명 연예인 가정의 셰프인데, 난그 유명 인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발설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 집의 셰프래요. 시리나는 항상 단 둘이만 만나게 되는 유형의 친구다. 말하자면 나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는 친구. 하지만 셰리나가 옛날부터 그런 식이었던 건 아니다. 20대 대부분을 그녀는 보통 사람들처럼 남자도 만나고 데이트도 하면서 보냈다. 그러다가 그녀에게도 3년 정도 긴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된 남자친구가 생겼다. 매우 다정한 사람이었고 세리나를 무척 좋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나는 그가 운명의 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둘의 관계를 두고 세리나가 너무 주도적으로 앞서지 않도록 조언했다. 절대 그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밀가루 섭취 금지인 세리나 인생의 진정한 마지막일 거라고는 꿈을 꾸지 않도록 말이다. 하지만 클라이드와는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에도 그럭저럭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쩌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무리 없이 곧잘 만나곤 했다. 하지만 35 무렵부터 세리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면서 그녀는 인생의 다른 부분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주로 내가 홍보하는 자기계발서와 같은 책에서 여성들에게 조언하는 대로 말이다. 이런 자기계발서들을 모두 모아 딱두 마디로 요약해 보면 그건 자신을 사랑하라가 될 것이다. 왠지 모르게 나는 이 말이 꽤 거슬린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위해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세리나라는 친구는 굉장히 자기의 인생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가도 하고 그 음식도 굉장히 유기농을 먹고 뭐 이러면서 조용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섹스리스의 삶을 사는 그런 친구지만,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별표 쳐놓은 걸 보면, 나는 소개팅을 위해서 일을 그만두는 것도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사랑이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네, 이런 그렇게 치면 이제 이 세리나는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타입이죠. 그렇지만 이 그녀는 굉장히 배려 깊어서 이제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마치 안 놀러 나갈 줄 알았는데, 그날도 뭐 이제 이렇게 나가 같이 우리 나가서 놀자라고 했는데 의외로 세리나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자 만나려고 놀러 나가는 게 아니야. 그냥 놀러 나가기 위해 놀러 나가는 거지. 조지아한테 그렇게 즐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보여주려고 그래.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것,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웃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말이야. 때로는 뭔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물론 대부분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래도 그냥 놀기 위해서 노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려고. 그런 게 재미지 뭐.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미메시스 출판사님 출동하셨네요. 지금 싱글로 산다라는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세 번째 인물까지 소개를 드렸어요. 오늘 또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루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루비는 조금 건너뛸게요. 그래서 이제 그 루비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내가 싱글로 사는 법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같이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밑줄 쳤는데 또 공감이 돼가지고, 거리를 같이 걸어가는 커플을 보면 붙잡고 간곡히 물어보고 싶다.
대체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커플들을 보면 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분들은 어떻게 만났을까? 네. 그리고 저희 엄마도 이거 지금 보고 계신데, 엄마는 내가 싱글인 이유가 독립적인 삶을 즐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싱글이라고 굳이 남자한테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꽤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키우면서 남자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독립심을 길러준 것이 나한테 준 훌륭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엄마 미안.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는 근심에 빠질 것이다. 엄마란 존재는 자식이 슬퍼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래서 난 항상 엄마와 있을 때내 연애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엄마 역시 묻지 않는다. 우리 둘 모두 마음이 불편해지는 불행 따위는 알고 싶지도 굳이 드러내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 친구들 중에서도 그래도 나를 가장 오랫동안 알아온 세리나가 말했다. 그건 미스터리가 아니야. 그냥 넌 30대 중반까지 운 나쁘게 나쁜 놈들만 만났던 거고, 네가 비로소 정신 차린 지금은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다물 건너간 것뿐이야. 빙고. 네,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조지아는 특별히 암울하고 외롭고 후회스러웠던 어느 날 밤, 내가 왜 싱글인지에 대해 대한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마디 거들었다. 그만 좀 해. 이유 따윈 없다니까. 그냥 운이 나빴던 거야. 넌 친절하고 예쁜데다가 지금 헤어스타일은 뉴욕에서 제일 멋지기까지 한 걸. 넌 핫하지, 똑똑하지, 재미도 있지. 넌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또 가장 괜찮은 사람 중 하나라니까. 완벽 그 자체야. 그러니까 이 뉴욕에서 가장 섹시하고 괜찮고 매력 돋는 남자가 왜 지금 당장 너랑 사랑에 빠지지 않는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 이런 점이 바로 내가 조지아를 사랑하는 이유다. 그래서 내가 조지아에게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 앞장서서 이 어울리지도 않는 조합의 친구들을 끌어모으게 된 이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밤이기 때문이다. 뉴욕에 밤이 있는 한 화려한 밤문화의 삶이 존재하듯이 세상의 낙천주의자들이 당신에게 기꺼이 들려줄 말이 있다면 그것은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싱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희망, 친구, 그리고 답답한 집구석에서 당장 벗어나기. 네, 여기까지가 챕터 1이고요. 각자 그 친구들의 잠깐 여기 주인공이 누구지? 줄리 젠슨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어떤 스토리를 가졌는지, 이들이 왜 갑자기 어느 날밤 출동을 하기로 결심하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목이 무슨 소린가 했는데 책에 거기 잉크가 이렇게 묻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김재한님 썸머 얘기해 주셨고, 네, 이정현님 우리 엄마, 저 우리 엄마가 여기 나타난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뭐 여자분들 특히 오늘 공감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그 싱글 여러분들 많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가 저희 회사원들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싱글 여들을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절친들이었거든요. 저도 저 맨날 만나는 그런 이제 친구가 있어요. 7명 초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는. 근데 이제 막상 친구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하니까 싱글인 친구들끼리 계속 붙어 다니게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싱글인 친구들끼리 몰려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아까 이 작가가 연애 바보라고 했잖아요. 아유, 오늘 막그 앰뷸런스까지 출동하고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네. 구급차가 지금, 아니 그 뭐지? 빨간 자동차? 119가 엄청 지금 출동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저희끼리 만든 모임이 있어요. 연애 감자라고. 가지고 저희끼리 맨날 몰려다니면서 이러한 위안을 삼는데 굉장히 되게 공감이 가서, 또뭐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엄청나네요. 지금 어디에 불이 났나 봐요, 여러분. 마포구에 불이 난것 같습니다. 네, 괜찮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그럼 이들이 밤에 출동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책을 올 주말, 이번 주말에 완전히 완독을 해야겠다.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영화 트레일러 잠깐 봤는데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한국에도 개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체인태님 내일 구매해봐야겠다고 하셨는데 내일 제가 좀더 읽어드리는 거 같이 들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더 구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요즘 참 시간을 잘 맞춰요. 딱 30분에 맞췄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싱글로 산다의 재밌는 파트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김강철님 내일 다시 들어와 주세요. 안녕히 주무세요.